자, 우리 저번에 몇 번까지 했죠? B까지 하지 않나? 이번에 그 뒷정해야 돼. 그 C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? 자, C번부터 하겠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자, 120페이지 1번의 답은 what을 대수로 바꿉니다. 앞에 so가 있죠? so much이 들어가고 it 주어, wiped out 동사, 그 다음에 30에서 50%부터 해서 유럽까지가 목적어입니다. 빨리 갈게요. 그 다음에 이번에 during을 while로 바꿉니다. 요거는 뒤에 주어 you가 나오고 그 동사 나오니까 그런 거고요. 그 다음에 3번은 have you를 you have로 바꿉니다. what 자체 다음에는 의문문 어순 안 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어 동사 어순으로 간다. 이래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4번은 마찬가지 what을 대수로 바꿉니다. 이것도 그냥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뒷구조만 보세요. we, 주어, can, perform, 동사, it, 목적어. 완전한 구조 다 나왔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5번의 답은 조언은 뭐야? despite of를 despite로. 네. 아니면은 차라리 in spite of로 바꾸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D번의 1번. 베니스를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, 그러면은 때문에니까 때문에를 나타내는 접속사부터 먼저 집어넣고, 그럼 because가 안 보인다는 얘기는 now that을 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. 그런 다음에 베니스를 본 적이 있는 주체가 누구냐면 나입니다. 그래서 now that 다음에는 주어 I가 들어가고, 그 다음에 뭐뭐 해본 적이 있다 했으니까 have pp를 써야 되겠죠. 그래서 현재 완료 형태를 써주셔야 되고, 그 다음에 have seen, 그 다음 베니스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. 그 다음 2번, 다음에 앨리스가 데니를 만났을 때인데 when이 지금 여기 없어요. 다음에 뭐뭐 할 때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the next time 이렇게 들어가고, 앨리스가 주어고 만나다가 동사고, 그 다음에 데니가 목적어이기 때문에 the next time Alice met Danny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. 그 다음 3번,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해야 할 때마다 나왔죠? 그럼 때마다니까 every time 또는 each time 또는 whenever 이런 게 들어갑니다. 그러면 여기는 every time이 있고, 그 다음 주어가 사람들이니까 주어를 people 집어넣고요. 그 다음에 소개해야 할 때마다 했으니까 소개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must 아니면 have to가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must는 없고, 그럼 have to가 있으니까 have to를 집어넣으면, 그 다음에 소개하다니까 introduce가 여기에 들어가고, 그런 다음에 자기 자신이니까 themselves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4번, 당신은 가득 찬 상자와 빈 상자가 번갈아 오도록 하는데, 번갈아 오도록이란 말은 번갈아 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뜻으로 해석하셔도 되니까 뭐뭐 하도록이라고 했으면은 여기에다가 so that을 집어넣고요. 그 다음에 가득 찬 상자와 빈 상자가 오도록 했으니까 이 앞에가 주어고 번갈아 오는 게 동사기 때문에, 그러면 가득 찬 상자와 빈 상자를 먼저 집어넣어야 되니까 the full and empty 다음에 box가 들어가겠죠. 근데 box에 지금 복수형 돼 있으니까 boxes 이렇게 해줘야 되고, 그 다음에 번갈아 오다 하는 말이 alternate라는 단어가 있어요. alternate라는 단어, 번갈아 오다. 근데 alternate라는 단어가 다른 뜻으로 무슨 뜻이 있습니까? 얼터네이트 적으세요. 바꾸다 빈출 나는데 적을 지금 대답만 뭐 적겠다는 거예요 지금. 자, 그 다음에 5번, 할아버지의 위치를 감지하는 장치를 처음 발견했을 때 내가 얼마나 깊이 안도했는지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.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. 그러면은 자, 뒷말이 지금 뭐뭐 했을 때로 들어갔으니까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. 이 말부터 먼저 넣어야 되겠죠. 그럼 I want to forget 이렇게 들어가고, 얼마나 깊이 이 말부터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. 얼마나가 의문사인데 깊이란 말까지 형용사 부사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how 그 다음에 deeply 이렇게 들어가고 다시 이제 주어 동사 들어가야 되는데, 그러면은 다시 주어 동사 내가 얼마나 깊이 빼면은 안도했다라고 얘기하니까 I, 그 다음 비동사다 was, 그 다음에 relieved 이렇게 들어가면 답이 되겠습니다. 혹시나 지금 빠릅니까? 아니랍니다. 자, 그 다음에 2번에 1번, 나는 장애가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. 그러면은 나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뭐뭐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about이 지금 들어갔죠.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
장애가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,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말부터 먼저 들어가야 돼요. 그럼 무엇을이니까 당연히 what부터 들어가야 되고, 그 다음에는 장애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했는데, 아 잠깐 다시 할게요. 무엇을 의미하는지 what부터 지금 집어넣고요. 그 다음에는 장애가 있다는 것 하는 말 자체가 저게 좀 길거든요. 길기 때문에 저 때는 가짜 주어 it이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it means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, 그 다음에 장애가 있다는 것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, 아휴 죽겠다. 가지고 있다는 것 이렇게 되죠. 그럼 to have a disability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 연설은 너무 강력해서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러면 그 연설, the speech, 그 다음에 강력하다. 그러면은 동사가 지금 여기가 마지막이 격려했다기 때문에 강력하다는 말도 비동사도 마찬가지 과거형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the speech was 다음에 so, 그 다음에 강력한, powerful, 그 다음에 어쩌라고 접속사, that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. 식사 시간 사이에 당신이 배가 고플 때를 대비해서 당신은 약간의 견과류를 가지고 다닐 수 있다. 그럼 어떤 어떤 상태를 대비해서 하는 말은 어떤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당신이 배가 고플 때 하는 말은 주어 동사가 다 있는 겁니다. 그럼 어떤 어떤 경우를 대비한다 하니까 in case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. 그 다음 당신이 주어고 배고프다니까 비동사 다음에 hungry가 들어가야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You get hungry 이렇게 들어갑니다. 어, 쌤 비동사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동사가 없으면 get을 찾아주시면 돼요. 아시겠죠? get을 찾아주시면 돼요. 4번 태국 요리의 향신료 향이 그에게는 낯설었다는 사실에도 불구가 됐다는 얘기죠. 자, 불구하고 했으니까 despite가 들어갑니다. 그 다음 despite 다음에 the fact 이렇게 들어가는데 4번 이거 별표입니다. 자, 이 despite라는 단어 다음에 사실에도 불구하고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보세요. despite 다음에 the fact 들어갔어요.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향신료 향이 뭐 나 그에게는 낯설었다 했으니까 그러면 향신료 향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답을 체크하면 됩니까? 이거 향이니까 the smell이겠죠? the smell of the spices 이게 답인데 내가 지금 이걸 왜 별표치라고 했냐면은 보세요. 자, 일단 써볼게요. 저런 거 있잖아요. 한 번씩 보면은 어법 문제 나왔을 때 despite냐, although냐 이런 계통의 선택형 문제가 나와서 한 번씩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인마 동사 있다 해가지고 저거를 although로 체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뒤에 주어 동사 또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얘는 the fact부터 여기까지 묶어주는 내용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. despite를 although로 바꾸어서 쓸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? 이거 옛날에 내가 어느 학년한테 얘기했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요. 어느 팀한테도 얘기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내가 이런 얘기 안 했어요. despite라는 단어를 although로 바꾸려고 하면은 뭐가 빠져야 된다고 그랬어. 뭐게요? 내가 이거 대신 안 썼네. 이 말이 빠져야 됩니다.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, 부교재, 어떤 뭐 모의고사가 됐든 간에 분명히 공부할 때는 despite the fact that이었어. 그런데 시험 문제를 딱 보고 나서 despite이냐 although냐 딱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지문을 달달달달 외운 상태니까 어 이거 봤던 건데 despite 답이지 어예 damn 이렇게 얘기했는데 틀렸어. 뭘 못 보고? the fact that을 못 보고 그렇게 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. 다시 말씀드릴게요. despite the fact that을 한 단어로 묶어버리든 그게 although나 도우가 된다 그런 얘기야. 그것 때문에 별표치라 정재현 알았나? 어제 책 가져갔는데 지금 말이야 어? 안 와도 된다고 하고 있어. 소진이가 얘기했다? 뭐해? 어, 선생님 죄송합니다.
5란다. 아이씨, 5가 왜 나? 5번이죠? 자,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동안 자주 휴식을 취한다. 여기서 지금 끊었어. 지금 그러면 여기 동안이 들어갔어. 그럼 동안 들어갔으니까 while이죠.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하는 동안이니까 I. 그 다음에 공부하는 동안이니까 I study. 그런 다음에 in the library 이렇게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자주 휴식을 취한다니까 여기도 주어 I가 들어가야 되겠죠.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한다니까 take가 어디 있을 건데, 그래서 take 여기 들어가요. I take breaks 이렇게 들어갑니다. 혹시 내 써는 거 틀린 거 있습니까? 지금 인문, 내가 지금 쓴 답은 틀렸어요. 왜 틀렸게? 뭐라고요? 아이가 두 번 들어간 게 왜 잘못된 건데요? 조건에 중복 사용 가능이란 말이 없지. 틀렸죠? 그러니까 틀렸죠. 그러니까 틀렸죠. 아니 말은 맞잖아요. 말은 맞는데 지금 중복 사용 가능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두 번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. 지금 필요시 어형 변화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어형 변화 한 개 하나도 없어. 맞죠?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? 얘를 ing로 바꿔야 되지. 분사구문 얘기하는 거니까. 자,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12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. 관계대명사. 드디어 관계대명사입니다. 관계대명사.